네, 안녕하세요. 포터블 웨이브 유겸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헤드폰 앰프 CH1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작년 말에 아스트랭컨에서 이 아크로 라인으로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B200인데 오늘은 이 녀석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B200은 현재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54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출시 직후에 제가 알기로는 행사가로 한 40만 원 중후반대에 판매가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스피커 치고는 중고가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이와 비슷한 가격대로 고를 수 있는 스피커들을 좀 찾아보면 뭐 마샬, 보스, 아니면 하만카돈 요 정도의 스피커를 고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저는 아마 마샬 쪽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에 뭐 신혼집이라든지 인테리어 좀 신경 쓰는 그런 공간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마샬이 기타 앰프와 같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을 풍긴다고 한다면 B200은 역시나 아스트랭컨 특유의 각을 살린 정제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전면에서 바라보면 그 아컨 꼬다리 있죠? P51과 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개인적으로 예쁜 거는 화이트인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뭐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는 가로 261, 세로 164, 높이 171mm고요. 무게는 3.2kg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치고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어디에 두든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을 만한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전면 그릴은 금속으로 처리가 됐고요. 상단, 측면, 하단까지 사면이 가죽 소재로 감싸서 고급스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마감도 깔끔하고요. 외관을 보면 뭐 가격 대비에 걸맞는 그런 마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눈에 띄는 조작 버튼이 상단 오른쪽에 배치된 큼지막한 노브인데요. 눌러서 전원 및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노브를 돌려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노브 하단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어서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됩니다. 뭐 이런 건 아스트랭컨 DAP의 그 노브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하죠. 그 밖에 나머지 버튼들은 터치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상단 가죽에 음각으로 조작 버튼들을 새겨 넣습니다. 좌측부터 프리셋, 트래블, 베이스 조절, 공넘린, 그리고 재생 버튼이 있고요. 상단 전면 쪽으로 아스트랭컨 로고를 새겨뒀습니다. 후면은 상단의 베이스 양감을 위한 에어벤트가 가로로 길쭉하게 뚫려져 있고요. 하단에 DC 전원 입력단, AUX 입력단, FM 튜너를 위한 안테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식으로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출력단이 따로 없기는 한데, 뭐 전에 저희가 소개드렸던 RS150처럼 아예 옥수선까지 없앤 건 아니어서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외부 기기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정도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뭐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B200의 홍보 페이지와 조금 어긋난 입출력단이 아닌가 싶어요. 블루투스 버전은 5.0이고요. 지원 코덱은 퀄컴의 aptX HD 그리고 LDAC까지 지원을 합니다. 유닛 구성은 중앙에 4인치 우퍼가 하나 배치되어 있고 좌우 상단에 1.5인치 트위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그래도 4인치짜리 우퍼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출력은 55W로 뭐 빵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아스트랭컨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크로 B100의 특장점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 사용해본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32비트 하이파이 덱 탑재라고 해서 고품질 DAC의 탑재를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보통 저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제품들은 블루투스 칩셋에 내장되어 있는 DAC 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니까 아컨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차별화 시도는 참 좋고 뭐 홍보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별도의 DAC를 장착을 해서 강조를 할 거라면 외부에 디지털 입력단 정도는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크로 B100의 유일한 디지털 입력 방식은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전송을 지원을 한다면 모를까 블루투스로는 LDAC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어느 정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LDAC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하는 기기에도 LDAC을 지원을 해야 하고요. 하다못해 여기에 광입력단이라도 하나 지원을 해놨더라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DAC의 장점을 어필할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블루투스로 전송받은 신호를 기존 제품보다는 뛰어난 DAC를 통해서 신호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크로 B100은 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우퍼 좌우에 이 트위터가 양쪽에 달려있죠. 그래서 한 스피커 내에서 스테레오로 작동을 하는데요. 아이디어 면에서는 뭐 원래 스피커는 그래도 스테레오 쪽으로 소리를 내는 게 더 듣기에 좋긴 한데, 사실 이런 형태의 스피커에서는 좌우의 드라이버가 너무나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스테레오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이 사운드바 정도의 채널 간격은 벌려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대의 스피커가 있는데 이 정도 배치를 해놓고 좌우 채널을 구분을 해놨다면 뭐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요 스피커 하나에 뭐 좌우 채널을 구분을 했다고 해서 얘가 뭐 스테레오 효과가 있다, 정의감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크로 B100은 이 두 대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Left channel, left channel, lef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left channel, left channel, lef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left channel, left channel, lef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right channel. 세 번째는 클래스 T 앰프를 적용을 해서 55W의 출력을 자랑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죠. 소리를 들어보면 볼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됩니다. 볼륨을 키울수록 뭐 소리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편이었고요. 다만 앞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들었을 때 그 정도로 고출력으로 음악을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특히나 뭐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면에 LED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아크로 B100은 디스플레이라고 부를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대신에 그 마치 엘리베이터 층수가 표시되는 것처럼 전면에 모드와 볼륨 숫자들 정도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거창한 액정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아크로 B100이 이런 여러 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블루투스 스피커다 보니까 하이파이 스피커만큼의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데에는 무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체로 담백하고 무난한 수준의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블루투스 스피커들 중에서는 음선의 경계가 어느 정도 분명한 편이었고요. 특히나 이 음역대들 중에서 중역이 좋은 편이었어요. 중역이 좋은 편이어서 여성 보컬 위주의 어떤 곡이라든지 아니면 어쿠스틱 장르의 곡을 들었을 때에는 꼭 괜찮았습니다. 살짝 그 인스타 감성의 곡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저역은 퍼지지 않았고요. 적당한 타격감으로 보다 타이트하게 잡아서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듯한 튜닝이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역 비트가 묵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들렸습니다. 참고로 B100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 조절을 0으로 맞춰주면 이 가벼움의 정도가 저는 조금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플러스 2 정도로 맞추고 들었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맞추면 또 저역이 너무 퍼지면서 좀 지저분하게 들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이 정도 조절이 저역의 양감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질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겠습니다. B100이 4인치 우퍼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역을 더 무겁게 떨어뜨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데 저역보다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고역 부분이었습니다. 존재감이 너무 약해요. 트레블을 조절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역의 양감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중고역이라고 해야겠죠. 중역보다 살짝 이상의 음역대가 더 부각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장점으로 꼽았었던 그 괜찮았던 중역 소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뭐 그래서 리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진 결과 베이스 플러스 2, 그 다음에 트레블 플러스 3으로 들었을 때가 제 귀에는 가장 좋게 들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절을 하더라도 아크로 B100이 표현하는 그 소리의 음역대의 폭 자체가 좀 다소 좁게 들린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쪽으로 개방감 있게 열려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소리 특성 때문에 뭐 여성 보컬 곡이나 어쿠스틱 장르를 제외한
다른 장르를 들었을 때는 저는 딱히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 비이백은 기존 블루투스 스피커들의 저역 성향의 그 푸근한 스타일의 제품과 타이트하고 밀도 있는 높은 스타일의 제품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소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둘 다 놓치기 싫어서 애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해상력도 놓치기가 싫고 그렇다고 또 어느 정도 저역의 안감이나 울림 같은 표현도 살리고는 싶은데 아쉽게도 그 접점을 정확하게 잘 잡지는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장점이 도드라지는 소리보다는 대체로 무난한 그런 스타일의 소리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보통의 블루투스 스피커들과 비교를 한다면 소리가 너무 딱딱하거나 바스락거리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윤기를 가지면서 잘 풀어내주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스트랭카의 블루투스 스피커 아크로 비이백을 사용을 해보고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음감러의 입장으로 본다면 소리 수준을 좀 높게 기준점을 잡고 평가를 해본다면 분명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제품이지만 뭐 작은 공간, 뭐 소규모 카페라든지 신혼집 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같은 공간에 그런 곳에 놓고 함께 사용을 한다면 디자인과 출력적인 면에서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아스트랭컨의 이름을 달고 나온 첫 번째 블루투스 스피커다 보니까 조금 너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가령 스테레오를 강조하고 싶었다면 지금보다는 좌우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뽑아서 좌우 채널의 거리를 좀 벌려주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좀 각을 더 줘서 소리가 좌우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모노로 스피커로 만들되 지금보다 더 고급의 그리고 대구경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해상력이나 질감 등을 더 살렸다면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저희 같은 마니아들의 입장 그런 생각이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으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소리를 따지진 않겠죠. 가격이 20-30만원대로 출시가 됐다면 디자인 성능 면에서 꽤 준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제품인데 50만원의 가격대 안에서 다른 대안들이 좀 많다 보니까 특별한 차별점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좀 평가를 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되게 사소한 아쉬운 점인데 얘가 전원을 끄고 켤 때 너무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냐? 봐봐. 이게 꺼진 거야. 킬 때도 이게 켜진 거야. 거의 5초 이상을 누르고 있어야 켜지고 꺼지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맞춰놔도 되나? 한 3초쯤 맞춰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그리고 이벤트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별 대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가로 바뀌니까 조금 아쉽긴 하다. 50만원 중반대라고 하기엔 좀 비싼 면이 있지. 그 정도.